용접, 영어로는 웰딩.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을 열과 압력으로 접합하는 기술인 용접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작업인 만큼 숙련된 그리고 검증된 기술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좁은 곳에서도 숙련된 용접공이 직접 용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강교량 공사에서의 용접은 두꺼운 강판을 접합해야 하기 때문에 강판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용접봉을 녹여 여러 층의 용접 비드를 쌓아 올리는데요. 구조 특성상 높고 좁은 공간에서 오래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타파하기 위해 포스코 ENC와 포스코가 공동 개발한 기술이 있으니 바로 다층 용접 자동화 시공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자동 용접 머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 용접사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강판을 맞붙이는 것이 가능한데요. 강판 종류와 두께, 용접층에 따라 필요 전류, 전압, 용접 속도, 그리고 용접 형태를 결정하는 위빙 방법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면 데이터베이스화 된 최적값에 따라 머신이 움직이며 용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용접사는 용접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만 하면 끝! 이 기술을 활용해 높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품질을 일관성 있게 향상할 수 있으며 작업 속도 또한 용접사 대비 50%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포스코 ENC에서는 다층 용접 자동화 시공 기술에 쓰이는 용접 머신을 다양한 구조물에서 작업하기 쉽도록 개선했으며 장치가 이동하는 레일을 모듈식으로 자체 제작해 구조물의 크기에 맞게 손쉽게 설치와 해체가 가능합니다. 추후 레이저 센서 및 AI를 활용한 자동 트래킹 기술과 용접 카메라 도입 등 로봇 기능을 고도화해 다양한 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자동화된 용접 기술이 건설업계 패러다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후화된 아파트를 옆으로 늘리고 추가해서 늘리고 위로도 늘리는 친환경적인 건축 기술 리모델링. 그중 기존 건축물을 위로 확장하는 수직 증축은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포스코 ENC는 국내 최초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 증축 전용 신기술인 리모델링 전용 수직 증축 구조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직 증축되는 새로운 세대로 인해 발생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직 증축 세대도 기존 세대와 같은 구조로 벽체가 구성돼 구조물의 평면 구성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하면 수직 증축 세대는 화면에 보이는 붉은 주요 벽체만 남기고 모든 벽체를 허물 수 있어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진다고요. 펜트하우스도 가능! 이렇게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 구조물의 옥상에 해당되는 위치에 특수강건제를 활용한 강제 합성보와 테두리보로 결합된 전위층을 설치해 하중 부담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위층을 구성하는 특수강건제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피거더를 한 차원 발전시킨 형태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최적화하기 위해 부재에 발생되는 힘의 흐름에 맞게 형상을 변경하고 철골조 대비 바닥 진동 그리고 처짐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수주 실적 1위는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훗! 리모델링 기술은 기존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비 철거 및 공사 중에 발생되는 CO2 발생량이 48%나 절감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친환경 건축 기술이기도 한데요. 더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리모델링 최강자 포스코 ENC의 타이틀을 수성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미니카 안드레스 LNG 터미널 증설 현장 또한 43개월의 대장정 끝에 성공적으로 완공돼 지난 11월 7일 오프닝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12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LNG 탱크와 기와 송출 설비가 증설돼 도미니카 전역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도미니카 대통령, 포스코 ENC 플랜트 사업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도 준공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아산 대방읍에 위치한 더샵 센트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 더 필리스 프루지오 더샵, 제주 노영동에 위치한 더샵 노영포레까지 모두 더샵의 품격을 갖춘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에서 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핵심 산업의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학계,
외교계 인사 30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 구매기획그룹 안미선 그룹장이 연사로 참여해 이펙티브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를 주제로 포스코그룹사의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우리 회사의 인권경영 현황, 다양한 가족친화형 복지제도를 소개하며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코 ENC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주거공간에서 가장 어두울 수도 있는 지하주차장. 포스코 ENC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지하주차장까지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었는데요. 지상공간의 조경이 확장돼 채광 그리고 환기를 개선한 더샵 바이오필릭 주차장은 친환경 설계와 첨단 기술의 유려한 접목으로 2023년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IDA에서 본상 수상,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다른 산업군과 당당히 겨뤄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주최한 제3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더샵 송도 센터니얼이 환경조성 민간부문 서울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지의 경계를 허무는 아케이트형 필로티,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무단차 디자인, 지하주차장 안전 디자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내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위해 포스코 ENC와 남성해운사 HA 에너지사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남성해운은 해상풍력 전용, 운송, 설치 선박을 건조하고 운영하며 HA 에너지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엔지니어링, 포스코 ENC는 해상풍력 사업 전용 선박과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해 울산 풍력발전 사업을 비롯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8일 송도 컨벤시아센터에서 우리 회사 기업시민 사무국이 국내 건설사 ESG 분야 이니셔티브로서 총괄 기획한 국내 건설산업 ESG 포럼 및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건설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스코프3 관리와 건설산업 서플라이체인 강건화를 위한 협력사 ESG 증진이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건설사 및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사내 벤처기업인 포스리젠에서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해강학교 학생들과 함께 체인지 마이 타운 활동이 강화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강화 고인돌 유적과 꽃맹정음 창시자인 박두성 생가를 방문하고 우리 회사 문화재 돌봄 봉사단이 강화도에 직접 설치한 촉각점자 문화재 안내판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학생들과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펜시뉴스도 재밌게 보셨죠?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우리 포스코 ENC와 내일도 함께해주세요. 펜시네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